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명 씨도 성격이 한털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영 씨마저 창숙 씨의 첫인상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랐다고요? 아 저는 아니 저는 제가 우리 창숙 선배님을 본 거는 영화에서 봤어요. 너무 고급스럽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. 맞아. 네. 맞아. 제가 본 맞아, 맞아. 인상은 이목구비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생긴 사람이었고 귀티가 난다랄까? 이랬었어요. 그런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KBS 드라마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그래 미영아 잘 지내니? 딱 이러시는데 저를 언제 봤다고? 너무 기분 좋다. 나는 선배님을 많이 봤지. 근데 선배님 난 처음 보잖아. 근데 그래 미영아 잘 지내니? 이래. 너무 좋은 거야. 야, 근데 그 저 창숙 누님의 이 저 실제 성격을 또 보고 논란이 동료가 또 있다고 창숙 누님 이분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 박원숙이죠. 박원숙이랑 나랑 목소리를 낮춰라는 거 한 3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보고 또 보고 한 1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. 근데 처음에 이제 목소리를 낮춰를 MBC 탤런트니까 내가 본 적이 없어. 박원숙이도 나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그러니까 뷔페에서 만나는 신이야. 뷔페에서 이러는데 그냥 평소 때 내 성격대로 뷔페에 뭐 찍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배가 고프더라고. 에이, 뷔페라고 먹을 것도 없네. 이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딱 좋겠네. 아, 이게 딱 왔구나. 할아버지. 깜짝 놀랐고. 어머. 어쩜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?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랐냐 했더니 아니, 드라마나 이럴 때 보면 눈물 터럭 흘리면서 사방님 이러던 여자가 어떻게 설렁탕 드리냐고. 뷔페에서 설렁탕을.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그 박원숙 씨가 저 김창수 언니를 선모습으로 얘기했다고. 글쎄. 근데 나는 자기 뭐 선모습이라고는 나 하니까 나도 그러지. 뭐라고 하세요? 뭐라고는 안 해도 예. 역할 하는 거 뭐 억세고 좀 뭐 이렇게 화려한 역할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여려. 울기도 잘 하고 잘도 울고. 그리고 또 애교도 많아. 그다음 아이라고. 맞아. 근데 내가 그 흉내를 한번 내볼때 도저히 안 나는 거야. 안 돼요? 언니는 안 돼요 그거? 절대 안 돼. 아니 눈 혹시 애교 됩니까? 아이 뭐 이런 거. 저요? 네. 저 돼요. 잘하시죠. 돼요? 네, 대현이한테 뭐 REF 뭐 이렇게. REF. 이거는 잘 되네. 너무 잘하세요. 이거 잘못하면 오그라들거든. 아 귀여워. 진짜 너무 된다 야. 애교 덩어리야 진짜. 야 자연스럽네. 너무 잘하신다 진짜. 아이 귀염귀염은 아이유의 조상님이죠. 우리 저기. 어머님 최고죠. REF. 나는 하여튼 좋아 이뻐 우리 아까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이게 안돼 최고 잘해 다 분출을 못 하신 거야 난기가 정말 많았어 이렇게 우리 엄마 그랬어 야 이나 네 낯짝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남자들이 그러기 좋더라고 나는 누가 오려면 거절을 못하고 다 따라갔어 이게 왜냐면 집안 네 이렇게 따라가고 그거 많고 춤추다가도 그냥 춤은 좋은데 아이 그립이 모르겠어요 이 그립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밥 쓸 때 아유 그 아 이런